You need one modified noun. modified noun 보면 adjective는 은, 큰, 작은, 좋은, 더운, 추운, 무서운, verb 하면 는, 가는 사람, 먹는 사람, 듣는 사람, 하는 사람, 그러면 present tense, past tense는 은, 간 사람, 먹은 사람, 들은 사람, 한 사람. 이자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And 그러면 넘버 3는 to wear. 옷은 입다. 모자는 쓰다. 신발은 신다. 신다. 목걸이, 귀걸이, 스카프는 하다. 하다. 반지, 장갑 기다. 이다. 모자 쓴 사람, 목걸이 한 사람, 옷 입은 사람, 반지 낀 사람, 신발 신은 사람. 여기가 그래머, you need one 그래머고요. 숙제를 줬죠, 숙제. 숙제는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 이렇게 많이 썼어요, 다들.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야, 아주 많이 썼네. 하나씩 볼게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특히, 이거 아니고, 특히, especially, 특히, 특히, 특별히, you can think, 특별히, 방탄소년단의 리더 RMC예요. 처음에는 뭐였죠? RM RM 무슨, 김남준 랩몬스터죠. 김남준 랩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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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김남준, 김석진 있죠? 오케이. 방탄소년단은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에요. 방탄이나 BTS를 불러도 돼요. 굿. 근데 BTS를 아니고 BTS라고 해요. 라고. 보통 콜 썸먼 할때 누구라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BTS라고 해요. BTS라고 합니다. 라고 불러도 돼요. 불러도 오케이. 방탄은 7명 있어요. 인기 노래가 많이 있어요. 있었어요 하면 이거는 파스트에서 뭐 옛날에 있었어요고 지금 계속 있어요. 계속 뉴스송이 계속 인기 있어요. 프레젠트 해야 돼요. 있어요.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 개인 좋아하는 노래, 이거는 뭐 퍼스널 페이버릿 개인 근데 개인적으로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어렵네. 이건 개인적으로 뭐 마이 퍼스널리티 제 퍼스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봄날 스프링 데이즈 작은 것들을 위한 시하고 윙스예요. 노래는 방탄 멤버들이 월드투어 콘서트 많이 해서 해외에 자주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콘서트 못 해요. 하지만 다음 달에는 온라인 콘서트 할 거예요. 제가 그 콘서트를 보고 싶어서 콘서트표를 살 거예요. 온라인 콘서트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콘서트를 저하고 같이 볼까요? Shall we watch? 콘서트 together? Very good. 아주 잘 썼어요. 아, 다음 달에 해요? 콘서트? 그러면 뭐 무슨 프로그램으로 봐요? Muslim program. How to watch concert? We was zero. 온라인 앱이 이거 있어요? 네. 그 앱이 V 앱인가? V 앱 그거를? 아니요. 아니에요? 표를 we shop. 그 있어요? 사요. 오케이. 저도 이 봄날 좋아요. 봄날 제가 제일 좋아요. 봄날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 오케이. 땡큐. 또 RM이네요. RM 요즘은 UN에 가 있죠. UN
저는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리총웨이 알아요? 알죠. 한국에서는 리총웨이라고 써요. 코리안 스타일은 리총웨이. 배드민턴 플레이어. 맞죠, 아비? 네. 리총웨이. 말레이시아의 가장 좋은 배드민턴 선수예요. 근데 보통 좋은은 안 하고 great 하면 뭐 훌륭한, 훌륭하다, 뭐 great 훌륭한 배드민턴 선수예요. 네, 좋은 배드민턴 선수 하면 이거는 좋은은 그냥 뭐 good guy, nice guy, 좋은 뭐 좋은도 맞아요. 그런데 great 뭐 훌륭한 배드민턴 선수예요. 지금 은퇴했지만 retired, but 아직 배드민턴 선수들 위해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이에요. 어, 멋있네요. 동기부여가 뭐예요? 동기부여 하면? Motivation. 아, motivation. 네. motivation 해주는 사람이에요. motivation. good. 지난주부터 from last weekend 리총회 배드민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서, 아 이거 아어서는 항상 present 텐스, 시작해서 present 텐스, 리총회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그 기회는 chance, opportunity. 얻었어요. 얻다는 뭐 get, chance. 만났어요? 아니요. 아, 근데 만났으니까 하면 안 돼요. 이거 past tense라서 이거는 already 만났어요. 아, 만났으니까는 아니고 뭐 만나니까 행복했어요도 아니죠. past tense. 만났으니까 좋겠어요. 행복했어요. 만났으니까 행복했어요 하면 already 만났어요. so happy예요. 아, for that, like for that scenario, I already meet my real life budget. 만나니까 뭐행곧 만날 거니까 만날 거예요. 만날 거니까 행복해요. 지금 해피. 만날 거니까 행복해요. 이건 이제 퓨처 텐이에요. 순. 그리고 아까 뭐 좋겠어요? 좋겠어요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파스트는 아, 아니고 만나면 만나면 좋겠어요. 좋겠어. 만나면 이 get 하면 뭐 feeling이에요, feeling. 좋겠어요 하면 are you happy? 만나면 좋겠어요. 그 언제 만나요? 몰라요? 뭐 그래도 학원에 다니면, 배드민턴 학원에 다니면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오케이, 리총웨이 배드민턴 선수. 네, 소개하고 싶은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유명한 사람은 히람리. 네. 피람리입니다. 그는 유명한 그 피람리 그 피람리 옛날 거 사람. 스트릿 옛날 배우. 있잖아요. 옛날 피람리 배우. 아, 네. 그 KCC 옆에 히람. 맞죠? 피뭐 램리 스트릿인가? 그 살로몬 브릿지. 살로몬 아, 피람리 와이프 아니. 브릿지. 부인. 네, 아, 그래. 에브리. 아, 잘 몰라요, 저는. 뭐 애니? 그는 유명한 남재 배우, 영화 제작자, 프로듀서, 음악가이자 작곡가. 와, 아니네요. 아, 뮤지션인데. 뮤지션하고 뭐 노래도 해요, 싱어? 네. 말레이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만 아니라, not only this one, 싱가포르와 홍콩과 인도네시아와 일본에서도 잘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한국은 잘 모르지? 몰라요. 몰라요. 옛날에. 아주 네, 옛날이죠? 옛날. 네. 1929년. 네. 29년이면 아주 옛날이네요. 29년에는 한국이 없었어요. 노 코리아. 한국은 1945년에 그 독립했죠. 인디펜던스. 아, 네. 아주 옛날이네요. 29년에. 아, 지금 상황이 페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작품은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도레미하고 부장 라포기입니다. 라포기입니다. 네. 그는
아, 그의 목소리는 먹소리 아니고 목소리, voice? 맞죠? 아, voice? 목소리. 네. 목소리는 아주 목소리. 좋았습니다. 피아노와 기타와 우쿨렐레, 야, 정말 잘하네요. 잘칠수 있었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아, 네, 쇼크. 잘했대. 네. 그렇다고 44세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피람리를 소개한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famous actor,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돌아가지만 아니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틸 피람리의 영화하고 음악을 볼 것입니다. 아, 지금도 그 영화를 볼수 있어요? 네. 그 피람리. TV에서 네. 피람리. 이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P. RAMLEE. RAM 아, 아, 나오네. LEE 네. RAM 하니까 나오네. 옛날. 저는 이게 피람리 스트릿이 있잖아요. 피람리 스트릿 KCC 앞에 맞아요? 이리 맞나? 네. 스트릿 있던데 여기. 자란 피라미. 아, 있죠? 네. 인기가 많아서. 아, 인기가 많아서. 아, 맞아요. 네. KCC 맞아요. KCC 옆에서 봤어요. 본것 같아요. 굿. 오케이. 다들 잘했습니다. 와, 너무 잘했어요. 다들. 야, 잘 썼어요. 이제 오늘은 리스닝. 32페이지. 32. 여기 한스씨 가방을 가져왔어요. 여기 here, 여기 한스씨 백을 가져왔어요. 가져오다 miss. Bring bring in. 한스씨 백. 한스씨 네. 가방 가져왔어요.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물건 miss. Item. 아이템 잃어버리다. Forgot. 아,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하면 forget thinking 뭐 mind 잃어버리다는 lost 잃어버리다. 경험은 Experience. experience. 저 물건 잃어버린 적 있어요? 물건 잃어버린 경험 있어요? 물건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네. 아, 뭐 무슨 물건 잃어버린 적 있어요? 지갑. 지갑. 지갑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한국 학교는 없는데 말레이시아 학교 가니까 그 로스트 앤 파운드가 있어요. 학교 앞에. 로스트 앤 파운드. 맞아요? 아, 레이셔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봤는데 그 로스트 앤 파운드 보면 학생들 뭐 펜슬 케이스 뭐옷뭐 텀블러 뭐 엄브렐라 우산 너무 많아요. 로스트 앤 파운드 가면. 지갑. 또 아비는 없어요? 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로스트 아이템. 있는데 근데 어, 있어요. 아 잊어버릴 I forgot 포겟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아 있어서 너무 많이 있어서 다 포겟. 이자티는 아돈 돈이 많아요? 아그 200 아, 220 200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아그 학교 학교에서 돈 잃어버렸어요. 유유 네 아, 잃어버렸어요 대학교에서 네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은 잃어버린 적 없어요? 핸드폰?
없어요. 없어요. 뭐 지갑. 근데 지갑이 제일 지갑 잃어버리면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 안에 돈 네. 있고 네. 아이디 카드, 뭐 신용 카드 다 있어요. 크레딧 카드 네. 뭐 다 너무 많아서 지갑을 한번 잃어버리면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Lost item 이거.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도서관? PC방? 도서관, 컴퓨터실, 오케이. PC방은 아니에요. PC방은 보통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블럭이 있죠, 블럭. 아, 네, 세팅. 게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는 그냥 컴퓨터실 or 도서관이겠죠. 도서관. 도서관인데 이 남자는 민수예요. 민수. 그리고 이 사람은 한스. 한스. 이 가방은 민수의 가방이에요. 민수 스펙. 민수의 가방. 그런데 한스 씨가 민수의 가방을 가져가요. Bring 민수 스펙. 왜 민수의 가방을 가져가요? 민수 씨 가방 forget. 민수 씨 옆에 있는 있어요? 민수 씨가 컴퓨터 하고 있어요. 투두 컴퓨터. 근데 한스 씨가 bring 민수 스펙. Why? 여기에도 가방이 하나 더 있어요. This one. Here. 아, 같은 가방. 바꿨어? 가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한수의 가방. So, 민수의 가방하고 한수의 가방이 바꿨어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means? Almost the same. 이건 almost가 아니고 perfect same이에요. 똑같아요 하면 same look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면 뭐 similar. 근데 똑같아요 하면 exactly same. 가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스 씨가 mistake 실수로 민수의 가방을 bring 가져갔어요. 나중에 민수 씨가 컴퓨터를 다 하고 가방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 한스 씨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을 bring 들고 한스 씨 교실로 갔어요. 클래스룸. 교실로 가서 저 여기요. 여기 한스 씨 가방을 가져왔어요. I bring 한스 bag. 한스 씨 가방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 next page 보면 민수 씨는 왜 한스 씨하고 통화할 수 없어요? 민수 씨는 전화를 못 해요. 왜 못 해요?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한스 씨 전화번호를 몰라요.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어요. Listen and check. 두 번째는 민수 씨는 한스 씨를 찾으러 for find Hans 먼저 어디로 갈까요? 먼저 first. First. 먼저 어디로 가요? 컴퓨터실, 식당, 한스 씨 오피스 사무실. And number 3는 한스 씨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 입었어요? Listen and check. Clothes. 어떤 옷 입었어요? 를 한번 지금 들어봅시다. Listen. 1과 듣고 말하기. 여기 한스 씨 가방을 가져왔어요. 저 실례지만 여기 한스 씨 계세요? 한스 씨요? 지금 안 계신데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이민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스 씨 가방을 가져왔어요. 한스 씨 가방이요? 네, 가방이 바뀌었어요. 컴퓨터실에서 한스 씨가 제 가방을 가져갔어요. 제 가방이 한스 씨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한스 씨는 아까 나갔는데요. 오늘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안 올 거예요. 그럼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어? 이 가방에서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하죠? 오늘 제 가방을 꼭 찾아야 해요. 그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럼 학생 식당으로 가보세요. 한스 씨는 보통 거기에서 점심 식사해요. 한스 씨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하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한스 씨는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온 분이세요? 아니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한스 씨가 다니는 회사로 전화해 보세요. 한스 씨는 오후에 회사에 가요. 제가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했죠? 넘버 원, 민수 씨는 왜 한스 씨하고 통화할 수 없어요? 한스 씨 핸드폰이 한스 씨 가방 안에 있어요. 한스 씨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어요. And 넘버 투, 민수 씨는 한스 씨를 찾으러 먼저 어디로 갈까요? 식당으로 가요. 식당으로. 식당으로 가요. 식당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스 씨 회사에 가요. 어? 회사에 안 가요? 식당에 없으면? 회사는 너무 멀어요. far? 회사에 가요? I think so. 회사에 전화를 하세요. 식당에 없으면 회사에 콜 전화를 하세요. 한스 씨는 오후에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면 너무 멀죠. Just call.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3번 한스 씨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넘버 못 들었어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렸어요. 어? 이 가방에서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하죠? 오늘 제 가방을 꼭 찾아야 해요. 그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럼 학생 식당으로 가보세요. 한스 씨는 보통 거기에서 점심 식사해요. 한스 씨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하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넘버? 하늘무늬 체크?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하고 회색 바지. 바지를 입었어요. So, number? 나. This one. 하늘색, sky blue, 체크무늬 셔츠하고 그레이 컬러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다는 뭐예요? 이거는? 파란색 바지를 입었어요. 굿. So 여기는 나예요. Okay. And 나 민수 씨가 왜 한스 씨를 만나려고 했어요? 민수 씨가 왜 한스 씨를 만나요? 찾고 있어요 지금? 민수 씨가
하고 한스 씨 가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한스 씨. 바뀌었어요. 옛날에 오고 했어요. 네. 가방이 바뀌어서 만나려고 해요. 만나려고 해요. 그 한스 민수 씨하고 한스 씨 가방이 체인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방이 바뀌어서 한스 씨를 만나려고 해요. 캔. 왜 한스 씨한테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없었어요? 한스 씨 핸드폰이 가방 안에 있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민수 씨가 오늘 가방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류 있어요. 서류? 서류는 document? document. 임포턴트 서류 하면? 중요한 서류.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찾아야 해요. 네.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오늘 하스 씨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하늘색. 하늘색 체크 머니 셔츠하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민수 씨가 한스 씨를 찾으려면 하면 if want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에서 가 먼저 가세요. 먼저 식당에 가야 돼요. 식당이 없으면 한스 회사에 전화를 할 거예요. 너를 해야 돼요. 먼저 식당에 가야 돼요. 식당이 없으면 한스 씨 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다 한스 씨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입었어요. 더 뭐 폴라이트 하면? 입으셨어요.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하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캔. 제니 씨는 한스 씨 친구예요. 그래서 뭐 입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분이 from US 미국에서 언분이세요? 아니요, 독일 사람이에요. 굿. 한번 들어보죠. 없어요. 한스 씨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하늘색 체크무늬 셔츠하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한스 씨는 키가 크고 머리가 짧아요. 그분이 미국에서 온 분이세요? 아니요, 독일 사람이에요. From Germany. 독일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키가 크다 means tall이죠. 키가 크다, 키가 작다라고.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머리가 길다 길어요. 머리가 짧다. 길어요. 짧 머리가 롱 길어요. 숏 짧아요. 키가 커요. 작아요. 마지막 이걸 보죠. 민수 씨가 한스 씨를 찾으러 for find 교실에 왔습니다. 이거는 먼저 한번 써보죠. Fill the blank first. 써보세요. 여기 엔딩은 다 씁니다. Formal polite ending. 씁니까? Fill in the blank first.
다 했어요? Finish? 네. 아, 지한 씨 다 했어요? 해볼까요? 네. 민수 씨가? 민수 씨가 한스 씨를 찾으러 교실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민수 씨 가방이 한스 씨 가방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스 씨는 교실에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오늘 가방을 꼭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스 씨한테 핸드폰으로 연락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한스 씨를 찾으러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스 씨는 하늘색 체크 무늬 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은 사람입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짧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 머리가 짧은 독일 사람입니다. 핸드폰으로 연락 수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네.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Cannot contact.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So, 그래서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입은 사람입니다. Good. 머리가 짧은 독일 사람입니다. Okay. So finish and workbook 볼까요? Workbook. You need one. 그러면 넘버 원은 는 verb present tense. 먹는 사람, 자는 사람. 여기 10페이지 거예요. 잠깐만, 10페이지 아닌데? 쏘리. 아, 여기네. 8페이지네. 8페이지. 8. 아비 이리나 and 이자티 히로미. 히로미 씨, 저기 저분 아세요? 누구요? 음악을 듣는 분이요? 아니요, 제임스 씨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아, 데니 씨예요. 왜요? 저분을 식당에서 자주 봤어요. 저기 저분 아세요? That person, do you know? 누구요? 음악을 듣는 분이요? Listen to music. 아니요, 제임스 씨 right side, 오른쪽에 있는 분이요. 아, 데니 씨예요. 왜요? 저분을 식당에서 자주 봤어요. 자주 만나서요. Because 자주 만나서. Good. So, 는이죠. 는. And 그러면 넘버 2는 은. 은은 past tense. 는 and 은. 여기는 10페이지. 10. 누가 어제 등산했어요? 어제 등산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어제 등산한 사람. 누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었어요? 지안?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은 사람이 지훈씨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은 사람이 지훈씨예요. 굿. 이자티, 누가 어제 소라씨한테 꽃을 줬어요? 어제 소라씨한테 꽃을 준 사람이 앤디씨예요. 그 어제 소라씨한테 꽃을 준 사람이 앤디씨예요. 아비, 누가 조금 전에 음악을 들었어요? 조금 전에 음악을 들은 사람이 다쿠야 씨예요. 음악을 들은 사람도 올코레 다쿠야 씨예요. 에, 여기도 A, B가 있네요. 아, 지안 A, 이자티 B. 저기 조끼 물을 마시는 분이 누구예요? 왜? 조끼. 잠깐만. 조끼는 조끼. 아, 조끼 입은 분이 누구예요? 아, 물을 마시는 분이에요. 민수 씨예요. 지훈 씨 친구예요. 그럼 저기 모자를 쓰는 분은요? 쓴 분. 아, 모자를 쓴 분은요? 파울루 씨예요. 오늘 나라에서 온 분이에요? 멕시코예요. 그래요? 저분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
저기 조끼 입은 분이 누구세요? 아, 조끼 입은 분은 이 사람이죠. This person here. 조끼 vest. 조끼 입은 분 누구세요? 아, 물을 마시는 분이요? 네, 물 마시는 사람이요? Drinking water. 민수 씨예요. 지훈 씨 친구예요. 네, 모자를 쓴 분, 파울로. 어느 나라에서 온 분, 멕시코. 그래요? 저분을 좀 introduce, 소개해 주세요. And number 3는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다 했죠. Finish. 입은 사람, 신은 사람. And 13페이지, 13. 여기는 줄을 그으십시오, draw a line. 넘버 1은 아, 운동화 and 신었어요. 신었어요. 넘버 2는 스카프 했어요. 했어요. 3번은 조끼 입었어요. 조끼 입었어요. 4번은 모자 썼어요. And 맞는 말을 고르십시오. 아비 1번 만화 영화. 만화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웃었어요. Good. 만화 애니메이션 무비, 만화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watch, when I watch, 볼 때 많이 하하하, laugh, 웃었어요. 웃다, 웃어요, 웃었어요. laugh. 지안 2번. 네, 내일 중국에 갈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9시에 떠나요. 그래서 7시까지 공항에 가야 해요. 중국에 갈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9시에 leave 떠나요. So, 그래서 7시까지 have to go to 공항에 가야 해요. 떠나요. And 이자티 3번. 어제 문구점에서 공책을 5권 샀어요. 그 중에서 한 권을 들을게요. 문구점이 뭐예요? Stationery shop. 아, stationery shop. 그 스테이셔너리 샵에서 공책을 5권 샀어요. 5 노트북. 그 중에서 어멍 한 권을 드릴게요. I'll give you one notebook. 한 권을 드릴게요. 사이에는 between 사이에 사이에 하면 책상하고 소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책상하고 소파 사이에 뭐 가방이 있어요. 사이에 between 중에서 하면 어멍. 어제 파티가 어땠어요? 아비 어제 파티가 어땠어요? 지난번 파티보다 제일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아, 지난번 파티보다 여기 훨씬은 much more 훨씬 제일은 most 제일은 number one 제일 most 지난번 파티보다 better than last party보다 훨씬 much more 훨씬 interesting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훨씬. And 지안 5번. 네, 서울 시내 대사관 유명한 호텔 백화점이 있어요. 서울 시내. 시내는 다운타운이죠. 서울 다운타운 시내 엠바시 대사관의 엠바시 유명한 호텔 and 백화점이 있어요. 시내. Good. And 이자티. 책에 이름을 쓰지 않아서 제 책하고 소라 씨 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 correct. 책에 이름 right name 이름을 쓰지 않아서 so 제 책하고 소라 씨 책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to be changed.
change. 바꾸다 하면 to change. To change. 이거는 direct 직접 뭐 직접 change 바꾸다 하고 이거는 네. to be changed.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어요. 모를 때. And 아비 2번 소라 씨가 꽃무늬를 좋아해서 꽃무늬를 옷이 많아요. 소라 씨가 플라워 패턴 뭐 꽃무늬를 좋아해서 꽃나무도 캔 뭐 플라워 트리 꽃나무를 좋아해서 캔 꽃무늬 옷이 많아요. 옷은 꽃무늬 옷이죠. 플라워 패턴 하와이안 스타일이죠. 꽃무늬 옷이 많아요. 이거 꽃무늬를 좋아해서 꽃나무를 좋아해서 이건 둘 다 괜찮아요. 지안 한스 씨가 한스 씨가 아까 사무실에 갔어요. 한스 씨가 아까 사무실에 갔어요. 아까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따가 하면 조금 후에. 후에. 이거는 이제 퓨처 텐스. 근데 여기는 사무실에 갔어요 하면 아까. 네, 이자티 4번. 미나 씨는 엄마하고 얼굴이 똑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pronunciation 똑같이 same 똑같이. look 똑같이 생겼어요. 그 얼굴이 same. And 15번 볼까요? 여기는 pronunciation 가는 listen and repeat 일과 듣고 따라하십시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same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나갔는데요. 나갔는데요. 어? 나갔는데요. 나갔는데요. He went out.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못 만나면. 못 만나면. 못 만나면. 못 만나면. 이 프랑스에서는 못 만나면. 예, 못 만나면. 못 만나면. 이게 못 만나면. 못 만나면 그래요. If cannot meet, 못 만나면 어떻게 하죠? 식당에서 못 만나면 못 만나다. 뭐 더 들어볼게요. 엄마. 못 만나면. 못 만나면. 못 만나면.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못 먹으면. 듣고 쓰십시오. 쓰세요. 1번. 제 가방이 한스 씨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 가방이 한스 씨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 가방이 한스 씨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answer 제 가방이 한스 씨 가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제 가방이 my bag 한스 씨 가방하고 same 똑같이 생겼어요. And 2번 2번 식당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식당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식당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식당에서 식당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네, 어떻게가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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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못 만나면. 그 And 여기 써보십시오 했는데 식당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식당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비, 모자를 쓴 분이 누구예요? 아, 프리스리. 파울로시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파울로시는 멕시코에서 네 번째 선생님이에요. 파울로시는 돈도 잘 주고 노래도 잘 해서 인기가 많아요. 요즘은 학교 라틴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모자 쓴 분이 누구예요? 파울로 씨예요. 멕시코에서 온 분이에요. 그럼 멕시코. 파울로 씨는 멕시코에서 태권도 선생님이에요. 파울로 씨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서 파퓰러 인기가 많아요. 요즘은 학교 라틴 댄스 동아리 클럽에서 티치 댄스 춤을 가르쳐 줘요. 파울로 씨하고 얘기하는 분은 누구예요? 완 씨예요. 완 씨예요. 혼자 책을 읽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지? 수잔인가? 뭐 몰라요? 몰라서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이제 그 숙제예요. 홈워크. 숙제인데 please make story.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완 씨예요. 뭐 태국 학생이에요. And, 뭐 블랙핑크를 좋아해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하고 스토리 like this. 파울로 씨처럼. 혼자 책을 읽는 분이 누구예요? 뭐 you can make this name. 누구 할까요? 한국 여자 이름 알아요? 한국 여자 이름? 몰라요? 지영. 지영. 지영 씨예요. 아, 지영 씨는 뭐 학생이에요. 뭐 전공해요 하고 이야기를 써보세요. 지영 씨예요. 소라 씨예요. 누구예요? 소라 씨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요. 지금은 커피를 마시고 쉬고 있어요. 이건 숙제입니다. 그 숙제는 좀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보낼 때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빨리. 빨리. 지한 씨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네. 땡 큐. 이건 peace 하고. Next page 보면 which festival most interesting? 무슨 페스티벌? 페스티벌이 축제죠. 축제. 무슨 축제가 재미있어요? 안동 마스크 페스티벌 있고 보령 머드 페스티벌 아주 유명하죠. 보령 머드 페스티벌. 춘천 인터내셔널 마임 페스티벌도 유명하고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도 아주 유명해요. 이게 영화 페스티벌이에요. 부산 영화제. 여기 보면 이제 아래 안동 탈춤 축제, 보령 진흙 축제. 네, 춘천 국제 마임 축제, 부산 국제 영화 축제가 있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하죠. 부산 영화제가 원래는 재미있는데 이게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네요. This year 올해는 아주 유명한 국제 필름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올해는 하나 이거를 여기 이제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뭐 그 배우 뭐 감독 디렉터도 만날 수 있어요. 부산에 가면 저도 몇 번 갔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올해는 하네요. 올해 왜 하지? anyway 뭐 하면 이 영화 낙원의 밤이네. 네, 부산 국제 페스티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기까지. 아, 이거 볼까요?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훨씬 means much more. 신기하다. Interesting. Amazing. 신기하다. Interesting. Amazing. 중에서 하면 among. 이거를 지금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Try to make sentence. 훨씬 신기하다, 신기해요, 뭐 신기했어요 중에서 훨씬 뭐 훨씬 좋아요, 훨씬 비싸요. 아이폰이 훨씬 비싸요. Much more expensive, better than my phone. 제 폰보다. 제 핸드폰보다 훨씬 비싸요. Amazing.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죠? 신기해요. 요즘 한국 날씨가 신기해요. 중에서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Popular.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많아요. Like this.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신기해요는 어렵네.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지? Amazing. 아, 그 한국 가수들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정말 신기해요. 라이브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Amazing. 신기해요.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브레이크 타임.
다 했나요? 하고 있어요? 아비 다 했어요? 네, 했어요. 그 이자 D 다 했어요? 아, one more. 지한 다 했어요? 네. 했어요? 네, 했어요. 아, 오케이. 훨씬, 훨씬 뭐죠? 훨씬 아비 훨씬 James 씨보다 Peter 씨 훨씬 멋있어요. 누구보다? 제임스 씨보다. 제임스 씨보다 피터 씨가 훨씬 멋있어요. 맞아요? 네. 훨씬 스타일리시, 뭐 핸섬, 그 better than 제임스. Very good. And 이자티? 훨씬? 아, 저는 요즘 영화가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었어요. 어, 그 요즘 영화가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 근데 여기는 이제 요즘이죠. 요즘. 요즘은 use present tense 해야 돼요. 요즘 아, 영화가 재미있어요. 드라마 재미있어요. 요즘. Good. And 어, 지현 씨 없었네. 신기하다. 아비. 원컷 개환 경지가 신기했어요. 아, 또 뭐? 원컷 개환 경지가 신기했어요. 그 뭐예요? The blooming sakura. 아, 벚꽃. 벚꽃. 네. 벚꽃 and 개환 경지가. 뭐, 잘 모르겠네. 경치가. 네, blooming. The bracket is blooming. 개화? 네. 아, 근데 개화가 blooming인데 개화 경치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냥 벚꽃 좀 쉽게 하면 이게 blooming 하면은 그 피다 하면 blooming이고. 개화는 이거는 noun인데 이거는 그 from 직장 Chinese text예요. Flower, blooming flower. 개화라고는 안 하고 그냥 벚꽃 피는 뭐 경치. 어? 벚꽃 피는 경치가 벚꽃 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So flower는 꽃이 피다라고요. 꽃이 피다. 개화 는 잘 안 써요. 꽃이 피다. 꽃이 피다 하면 블루밍. 그런데 이제 개화는 보통 뭐 개화 뭐 시기, 개화 아, 이럴 때 쓰는데 개화 시기, 개화 타임. 근데 뭐 개화 경지. 이거 스피치 폼에서는 개화는 잘 안 써요. 개화 시기는 이거 뭐 언제 그 벚꽃이 사쿠라 벚꽃이 언제 펴요예요. 뭐 3월 22일, 뭐 3월 29일, 서울은 4월 5일 이게 언제 벚꽃이 피나요? 벚꽃이 아주 예뻐서 벚꽃 그 이 타이밍이 되면 이거를 이제 텔레비전에서 계속 얘기해 줘요. 올해는 this year, 뭐 몇 월 며칠에 어디 도시. 그래서 아래부터 아래가 이제 웜 아래부터 천천히 벚꽃이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달라요. Every day, every year. 제주도가 제일 빨라요. 제주도에서 스타트해서 이제 와서 이제 서울까지 벚꽃이 펴요. 피면 보통 일주일, 길면 한 15일쯤 벚꽃이 펴요. 그리고 없어져요. 근데 아주 아주 예쁘죠. 아, 신기해요. And, 아, 지한? 네. 훨씬, 뭐가요? 훨씬? 아, 밥은 창르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안 들리지? 아, 다시 원문. Connection not sure. Can you hear me? 네, 들려요. 네, 네. 다시 원문 천천히. 밥은 록창. 팝, 팝. 팝, 팝 뮤직, 팝. 네네. 밥은? 네네. 밥은 록 장르보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팝은 락, 락 뮤직, 락 장르보다 네. 훨씬 더 좋아요. 굿. 오케이. 베리 굿. 앤 신기하다. 지안. 신기 여행은 특 여행은 특히 해외 여행이 신기해요. 해외 여행이 특히 신기해요. 해외 여행이 신기해요. 어, 캔 어, 신기해요. Amazing. 이자티 신기하다. 아, 지난주에 가족하고 폭포를 소풍했어요. 풍경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 아, 지난주죠? Last week? 신기했어요. 신기해요. 신기했어요. 아주 신기했어요. Because watch last week. 지난주에 가족하고 폭포를 아니고 폭포에서 아니 폭포, 아, 폭포에서 아니 어째 소풍했어요? 폭포에 소풍을 갔어요. 가족하고 폭포에 소풍을 갔어요. 그것도 피크닉. 폭포는 뭐예요? 워터폴. 폭포에 소풍 갔어요. 풍경이 정말 amazing, 신기했어요. 그 풍경, 아마 이렇게 경치하고 same, scenery예요. Same in 풍경, 경치, 풍경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 여기 마지막으로 중에서 이자티 먼저 볼까요? 중에서. 아, 저는 요즘 한국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 아비 중에서 말레이시아 링깃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보라색 링깃이에요. 보라색 링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말레이시아 링깃? 링깃이 뭐니에요? 네. 아, 말레이시아 링깃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링깃이 그 보라색 그 링깃이 있어요? 중 페이퍼 백 링깃 백 링깃 아, 백 링깃 아, 보라색 링깃이네. 아, 맞아. 아, 백 링깃이에요. 끝. 보라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말레이시아 링깃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링깃은 보라색 링깃이에요. 한 번 더 줘요. 굿. And 이자티? 아, 지안이네. 지안. 네. 저는 모든 과일 중에서 질감 때문에 사과를 가장 싫어해요. 과일 중에서 직업 때문에? 질감. Texture? 아, 질감 때문에. 네. 아, 사과를 제일 싫어해요. 가장 싫어요. 네. 가장 싫어해요. 사과가 왜 사과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과 질감이? 그 스펀지 텍스처. 사과가? 싫어해요. 아, 사과가 사과를 싫어해요? 네, 스펀지 질감이... because of the sponge texture. 아, 왜 싫어하지? 좋은데. 바나나는 어때요? 바나나는 좋아요? 괜찮아요? 어버 바나나? 네, 바나나 좋아요. 어, 바나나는 네. 좋아요. 사과는 싫어요. 네, 스펀지 질감. 스펀지 질감이 뭐예요? 네. 파인애플은 어때요? 좋아요. 좋아해요.
파인애플 좋아요. 아, 파인애플 네. 좋아요. 오케이. 그 싫어해요. 좋아해요. 뭐 중에서 그럼 지현 씨는 과일 중에서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과일 중에서?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수박? 수박? 아. 네. 수박을 제일 좋아해요. 수박. 네. 수박이 맛있어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everyday 수박을 살 수 있어요, right? 네. 365일 다 있죠, 수박이. 한국은 수박이 여름에만 있어요. 여름. Only summer season. 여름에만 오. 있어요. 지금은 수박이 없어요. 오. 그럼 무슨 과일? Like 365. 그럼 보통 없어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아. 가을이 지금 이제 가을이죠. 가을하면 사과, 포도, 사과, 포도 있고 여름에 수박. 겨울에 보면 보통 뭐 딸기, 스트로베리. 딸기는 좀 많이 있고 딸기. 그래서 뭐 계속 뭐 배예요. 365일 있어요는 과일은 없어요 한국에. 네. 보통 시즌 다 달라요. 시즌에 따라서 네. 뭐 everything is different. 시즌 음식도 달라요. 음식도 여름에는 냉면을 먹죠. 콜 누들. 다른 시즌에는 냉면 샵이 뭐 체인지 메뉴를 바꿔요. 와. 메뉴 바꾸고 냉면을 하는 집도 있는데 이제 뭐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야채도 이 야채는 언니 봄에만 있어요. 하는 아, 야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야채 들어가는 음식은 언니 this season에만 이 음식이 있어요. 다른 시즌에는 아. 이게 뭐 맛이 없어요. Or not fresh 해요. 그래서 항상 아. 계절이 중요해요. 지금은 계속 사과 포도만 먹고 있어요. 사과 포도. 수박을 먹고 싶어도 수박이 조금 있으면 아주 비싸요. 수박이 조금밖에 없어요 하면 아주 비싸서 수박을 안 먹죠. 수박을 안 먹어요. 지금은 이제 사과 포도 배. 계속 사과 포도 배. 오케이. 근데 말레이시아는 과일이 너무너무 많죠. 네. 특히 열대 과일. 한국은 열대 과일이 없어요. 열대 과일. 네. 열대 과일은 그 트로피컬 프루트. 아. 네. Like this one, 망고스틴, 망고, 두리안, 네. 파파야, 리치. 네, 이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말레이시아, 한국에는 이게 다 없어요. 아.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과일 좋아요? 망고 좋아요. 아. 망고를 좋아하는데 저도 한국에서는 망고를 안 먹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먹었어요. 왜요? 한국 사람들 없어요. 망고가 없어요. 비싸요. 있으면 비싸요. 있으면 아주 비싸고 큰 백화점에만 있어요. 큰 백화점. 보통 백화점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망고를 주면 몰라요. How to eat 잘 몰라요. 특히 뭐 패션 프루트 이거는 구아바 아예 없어요. 바나나는 있어요. 오니 바나나. 바나나도 그 말레이시아 바나나보다 맛이 없어요. 한국은 멀리서 배를 타고 바나나를 뭐 한 달쯤 걸려서 한국에 와요. 아, not fresh. 나 fresh. 말레이시아에서 먹죠. 이 열대 과일들이 다 멀리서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에서 천천히 배를 타고 와요. 그래서 많이 없어요. 특히 뭐 망고스틴, 드래곤 프루트, 람부탄 이거는 저는 지금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사람들이 먹는데 아, 좀 이상해. 안 먹어봐서 잘 몰라요. 어떻게 먹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망고하고 리치, 파파야. 잭프루트도 조금 먹었어요. 잭프루트. 이게 없죠. 두리안 먹었어요. 선생님. 두리안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두리안을 안 먹어서
같이 둘이 한 먹읍시다 왜? 먹읍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 냄새 냄새 뭐 또 그래서 뭐 어떤 두리안이 맛있어요 잘 몰라서 아 뭐 제가 저기 뭐더라 그 뭐죠 마시, 아 무상킹 무상킹 맛있어요 무상킹 먹으러 갑시다 했는데도 네. 사람들이 아 안 먹어요 그래서 no chance 기회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두리안 나중에 꼭 먹고 싶어요 망고는 말레이시아 망고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망고 시즌 되면은 너무너무 맛있어서 좋죠 과일이 많아서 좋아요 말레이시아는 과일이 아주 많아요 근데 딸기는 한국 과일이 정말 정말 맛있어요 한국 딸기가 네 정말 맛있어요 저 말레이시아에서 딸기 먹고 깜짝 놀랐어요 very sour 왜 안 달지? 그랬는데 네 딸기가 맛있어요 오케이 그 과일 좋아해요 중에서 아 잘했어요 And unit 2 보자 unit 2 어제 늦게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어디 은 것 같아요 것 같아요가 여기 그래머예요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텍스트북 51페이지 그러면 넘버 원은 adjective 형용사인 것 같아요. 이제 거 같아요. 뭐 같아요, 같아요 하면 이거는 다 그 추측이에요. 추측, guessing, guess인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뭐 같아요, 뭐 looks like, meaning은 뭐 looks like, sound like. It seems that 추측인 것 같아요. 그래서 modify noun을 보면 adjective는 은이죠. adjective 하면 은. And 큰, 작은, 좋은 and verb 하면 는 이거는 이제 present tense 네. and 은 하면 past tense. Past tense. Past tense you know future tense? 을 하면 future tense 오늘 밤에 먹을 음식 먹을 볼 드라마 갈 곳, 을 하면 future tense. 아, 이건 나중에 하고. 네, 은은 present tense, verb는 present tense, 은 past tense, 은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래머, 여기 그래머는 것 같아요, looks like, sound like, guess, 것 같아요. 것 같아요도 이것도 same. adjective 하면 은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modify noun하고 같아요. 은 것 같아요. 또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looks happy. 좋은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는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머리가 긴 것 같아요. looks long. And verb 하면 는 것 같아요. 이거는 present tense. 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금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녁을 먹는 것 같아요. And past는 은 것 같아요. 한번 past는 간 것 같아요. 먹은 것 같아요. 또 modify 나오고 same 같아요. 여기다 plus just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하면 past tense. Meaning은 looks like, sound like, it seems that. So 타쿠야 씨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타쿠야 feel not good.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피곤해요. 일찍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I will go home and then rest early. 네, 는 것 같아요. 여기는 present tense.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Why like this? 이렇게 하면 like this. Noisy, 시끄러울까요? What do you think? 옆집에서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을까요? 라요 하면 What do you think? 그죠? Ask your opinion.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옆집에서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present tense이라서 지금 시끄러워. 지금 파티를 해요. 쿵쿵쿵쿵 소리가 나서 next door 옆집에서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파티를 했어요. 어제 저 집 왜 시끄러웠어요? 옆집에서 파티를 한 것 같아요. 하면 past tense. 어제 시끄러웠어요. 파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막 음식을 bring food, 음식을 가져가요. 하면 파티를 곧 할 것 같아요. 하면 future tense. Soon, 오늘 밤 tonight 할 것 같아요. 파티를 할 것 같아요. 하면 future tense. 할 것 같아요. Already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수잔 씨하고 민수 씨하고 수잔 씨가 나 턱 말을 안 해요. 두 사람이 싸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fight 싸웠어요. So past tense 싸운 것 같아요. Past tense. 또 은 것 같아요는 guessing. 비가 비가 오다 하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present tense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가 와요 하고 what be rain 하면 비가 와요 can 그거는 이제 I know 비가 와요. 그런데 비가 오는 것 같아요는 저는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소리가 나요. 쪼쪼쪼 소리가 나요. 하면 지금 maybe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guessing이에요. Just guessing.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온 것 같아요 하면 past tense. 어젯밤에 yesterday night 비를 못 봤어요. 그런데 밖에 길에 물이 많이 있어요. 바닥에 floor에 물이 많이 있어요. 차에 차 윈도우에 물이 많이 있어요 하면 Yesterday night, 어젯밤에 비가 온 것 같아요. Past tense. 비가 올 것 같아요. 이건 future tense인데 지금은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늘에 dark cloud, 구름이 많이 있어요. Cloud. So maybe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Understand? This one? 네. 네. 이거는 다 guessing. Yeah? Looks like, sound like, guessing. And vocabulary 수리하다 수리해요 to repair 아 repair 수리하다 repair 고장나다 있어요 고장나다 하면 broken broken 고장나다 고장났어요 고치다 하면 fix 고치다 고치다 수리하다 하면 repair 다 수리하다. 또 고장 났어요?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 싸우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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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rgue. 싸우다. 싸우다. 싸워요. 싸운 것 같아요. 화를 내다.
angry. Get angry. 이게 화가 나다가 있고 화가 나요 and 화를 내요. 화를 내다가 있어요. 화가 나요. 화를 내요. 뭐 기침이 나요. and 기침을 해요. 기침이 나요. 기침을 해요. 화가 나요. 화를 내요. Is it the same? Same mean 같은데 이제 화가 나요 하면 보통 아 이거는 이제 혼자 얼른 제가 화가 outside 내가 angry 하면 화가 나요고 화를 내요 하면 이 사람이 to someone 다른 사람한테 와 하고 화를 내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요. 화를 냈어요. 보통 usually 저 혼자 제가 이제 화가 나요. 그 지안 씨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 애니 씨한테 화를 냈어요. 지안 씨 아~ 화가 났어요. So 애니 씨한테 Don't do that 하고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다. 이상하다. Weird. Weird. 뭐 strange. Weird. 이상하다. 우울하다. Depressed. 뭐 depressed. 굶이. 굶이. 뭐 우울하다. 우울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우울해요. 아랫집. 아랫집은 아랫집. 이 아랫집이에요. Town floor. Town floor. Lower house. 뭐, house. 아랫집. Upper house 하면 위 플러스 집은 윗집 아랫집 and side next door 옆집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옛날에 있었죠 네 옆집 윗집 아랫집 and so 뭐 윗집에서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쿵쿵쿵쿵 옆집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야 뭐, 싸우는 것 같아요. 아랫집에서 뭐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윗집 아랫집 아직 still yet 아직 항상 always 고민이 있다 고민이 있어요. Have concern. Worry. 고민이 있다. 다른데 가다. 다른데 하면 이거는 other place예요. Place. 다른데. 다른 곳. The same. Other place. 다른 곳. 다른데. Place. 몸이 안 좋다. Not feel well. 몸이 안 좋아요. 문제가 생기다. Have. You have a problem. Problem. 생기다는 have인데 이거는 이제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have 할 때 생기다라고요. 시간이 생기다. 갑자기 have time. And 돈이 생기다. 또 갑자기 have money. 돈이 생기다. 문제가 생기다. 뭐 problem came up.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다.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는 그냥 we have problem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이건 everybody know.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다는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suddenly have problem. 문제가 생기다. 시험을 못 보다 하면 cannot sit for test. 아, 여기 못 보다는 이거는 보통 meaning이 뭐 not do well이에요. not do well 못 보다. cannot은 아니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시험을 뭐 잘 보다 하고 잘 못 보다도 있는데 그냥 못 보다도 많이에요. 못 보다. so 시험 잘했어요? 아니요. 시험 못 봤어요라고 해요. 시험 못 보다. 미닝은 잘 못 보다예요. not do well. 잘 못 보다. 근데
완전히 시험을 못했어요. 그때도 시험을 못 보다 하고 쌤 같네요. 같아요. 시험을 못 보다 하면 이거 좀 뭐 can. 미닝이 두 개 있네요. 두 개. 넘버 원은 can, cannot. 시험 봤어요? 아니요. 길이 막혀서 시험을 못 봤어요. 또 이것도 못 보다고 not do well도 못 보다예요. not do well. 근데 여기는 meaning이 not do well이에요. 시험을 못 봤어요. 잘 못 봤어요 하고 saying. not do well on exam. 힘이 없다. 힘이 없어요. No energy, no strength. 힘이 없어요. No energy. 오늘은 힘이 없어요. 그 오케이. 넥스트 그러면은 보큐블러리는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same 같아요. 은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추운 것 같아요. 이 음식이 매운 것 같아요. 하고 다 guessing 예, 추측. 에, 숙제는 아까 그 완 씨예요. 완씨 스토리. and 뭐 수지 씨예요. 수정 씨예요. 지영 씨예요. 이걸 한번 써 보세요. 쓰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네.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Good night. Thank you.